보통적인 거잖아요. 뭐 모성애라든지 뭐 그렇죠. 할머니하고의 사랑 그거는 누구나 세계 만방에 어떤 사람도 할머니가 있을 것이고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. 부모가 제가 돼봐서 아는데 부모가 됐을 때는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죠. 이제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가리켜요. 그냥 예쁘기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할머니하고 자란 애들 버릇 없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 예쁘니까 잔소리를 안 하죠. 그래서 이 주제는 뭐 어디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 뭐 꼭 해녀 뭐 이렇게 바닷가 아니더라도 또 산골에서 또 사는 얘기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제작자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그래요. 감독님께서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예. 본인도 모르게 지금 왕초근성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예. 아니 뭐 맞는 말씀 다 하셨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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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은 한국하고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죠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개춘할망뿐만 아니라 수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이 그 판권들을 많이 사갖고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같은 동양권에 또 비슷한 정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통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네 좋습니다. 김건우 씨 답변은 이제 감독님이 대신해 주신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